민희야, 우유 오늘 마셨어? 우유 갖다 줄까? 우유 줘? 우유 먼저 먹어야 돼. 근데 민희가 아직 좀 애기예요. 왜? 아직도 눈이 달라요. 아직도 젖병에 먹더라고. 젖병은? 아, 6살이구나. 아, 이제 6살인데. 민희야, 6살인데 젖병에 먹으면 애긴데 어떡하지? 그 컵에다 줄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먹어도 돼, 그치?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21살 박민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둘째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셋째 16살 박민아입니다. 진짜 애기 때. 와, 신난다. 아, 어쩔 거야. 기억실 주지 마. 저 공조죠? 네. 네. 저는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 아이고. 16살이 됐어요. 흥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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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유, 귀여워. 가드. 저 밑에 저예요. 아, 그래요? 어떡해. 삼성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넷 중에 가장 친한 호정 메이트는? 민유예요. 민유가 가장 먼저 일어나네요. 아, 머리 심쿵이다. 영아가 일어나 깨는 거예요. 어머, 누나들 일어나라고 깨우고 있네요. 어, 위험해. 뭐가 위험해요? 맞을까봐? 네, 저 위험한 행동인데? 아직 6살이라 괜찮나?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러나오는 멘트인 것 같아요. 한 4년 뒤에만 저거 하면 큰일 나. 일어나, 일어나. 다 깨우는 거야, 지금? 다 깨우네, 돌아다니면서. 여기 잘 잤어, 여기? 나 성화가 좋아. 민유가 본인을 형아라고 부르는 거 좋아하나 봐요. 애기라고 하면 진짜 싫어요. 애기라 그럼 싫어해요? 아.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열 번 부러 울어. 성화에서 안 우는데요? 아, 컸다고. 빨리 일어나, 떡국 끓이고 한복 입히고 세배 알려주고 해. 민유 기다리고 있어. 참. 뭐 하는 카메라 보고 장난치는 아, 움직이니까. 참참 게임하면서. 제가 한 거예요. 내가 떡국을 끓이니까 언니는 이거 꼬치전 할 줄 알죠? 해보자.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떡국이랑 이제 꼬치전을 준비했었어요. 설이라고 한복 입고, 그죠? 민유, 올해 몇 살이야? 근데 민유가 형아가 되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를 잘해야 돼. 근데 지금 아직은 애기인 것 같아. 누나한테 배우자. 지금 아직은 애기인 것 같아. 누나한테 배우자. 안 돼, 안 돼. 아기라니. 눈빛이 싹 바뀌네. 애기 아니라고요. 네. 애기 아니에요, 애기 아니에요. 네, 화났어. 민유가 형아. 형아부심이 있어가지고 민유가. 그러네요. 이쪽 다리부터 이렇게 앉아. 이렇게 딱 해야지. 오케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옳지. 잘하네. 일어나서 손 모으고 고개만 이렇게 살짝. 이따 잘해서 엄마 아빠한테 해보자. 알았지? 나 근데 거의 다 끝났어, 지금. 떡만 넣으면 돼, 나 지금 거의. 지금 아니, 아직까지 이거 하는 것이던가. 아니, 제가 이게 너무 오래 당황스럽네요, 요리할 때 성격이 좀 드러나네요, 그죠? 큰언니가 되게 순둥순둥해서 작은 언니가 첫째 같아요. 저 장면 보니까 부럽네. 야, 아들 둘은 웅이온이는 없네, 지다에. 나 근데 거의 다 끝났어, 지금. 지다 아주 완벽해, 완벽해. 오, 야, 놔두니까 괜찮다, 야. 민유야! 민유야? 어디 갔어? 민유야, 엄마 아빠 나오시라고 해. 밥 다 됐다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해.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형아, 메신저구나. 식사하세요.
잘했다. 와. 괜찮죠? 떡국은 제가. 명절 분위기 진짜 제대로네. 전 잘했다. 근데 좋다. 저렇게 막. 자, 먹어보자. 설날에 이런 떡국도 엄마가 항상 했었는데 니네가 하고 참. 엄마 결혼하고 누가 떡국 끓여진 거 처음인 것 같아. 잘 끓였네. 맛도 있었나봐요, 지금. 아빠 꼬치 드세요. 비슷하지, 내가 한 거랑. 떡국은 거의 엄마가 한 거랑. 아빠가. 엄마가 진짜로? 그 달렸네, 맛있네. 맛있다. 민유도 떡국 한 거 먹어볼까?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 엉아되는 거야. 형아되고 싶잖아, 민유. 응, 떡국 먹어보자. 아이고, 엄마야, 엄마. 진짜 엄마가 할 일 다 해주네. 자, 6살 형이 됐습니다. 6살 형이 됐어요. 정말 축하해요. 민유 형아 됐어요. 네. 즐겨라, 얼마 안 남았다. 3년. 민유 맛있어? 어때? 어때? 맛이 어때? 성공적이다. 성공적이다. 얘들아. 야, 민유 근데 민유야, 우유 오늘 마셨어? 우유 갖다 줄까? 우유 줘? 우유 먼저 먹어야 돼. 근데 민유가 아직 좀 애기예요. 왜? 아직도 눈이 달라요. 아직도 젖병에 먹더라고. 젖병은? 아, 6살이구나. 민유야. 아, 이제 6살인데. 민유, 6살인데 젖병에 먹으면 애긴데 어떡하지? 그 컵에다 줄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먹어도 돼, 그치? 내가 먹어서. 어떻게 서러워. 누가 애기라고 했어, 민유야. 미안해. 큰 누나 뗐지, 큰 누나 뗐지.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 또. 괜찮아. 젖병에다 먹자. 민유는? 민유 형 여기 있어요. 민유 형. 젖병에다 네, 민유 형. 괜찮지? 누나도 여섯 살까지 젖병 먹었어. 미나도 조그만 구멍 사이로 나 있는 우유가 확실히 미나가 공감을 좀 해주네. 젖병 빨리 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치아도 네. 이제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10살까지 침대 오줌 싸가지고. 어머니가 쫓아내고, 집에 쫓아내고 이랬어요. 그거 누구다 이랬어요. 다 벗겨가지고 쫓아내고 이랬어요. 왜 10살 때까지? 소화 요실 그... 아, 방광 조절이 안 되겠어요. 아니, 진짜 웃겨. 민유가 아직 6살 때도 젖병 들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형아. 화이팅! 형아. 열 살까지 물어라, 10살. 준비한 거 있어요. 기대되는데. 뭘 준비했을까? 세배 타임. 아, 세배? 네. 민유 잘할 수 있지? 예뻐. 민유 이제 연습한 걸. 이제 형아 돼야지. 왼발부터 먼저, 왼발부터. 같이, 같이. 이게 그림이 참 좋네. 너무 이뻐요. 설날 특집에 딱 맞네. 세 번 많이 받 많이 많이 받 받으란 거야 받으란 거야 받으란 거야 잘했어요 고마워요 민유 네 너무 예뻐요 세 번 많이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세뱃돈을 줘야지 그렇지 세뱃돈 너희가 가장 바라는 세뱃돈이 엄청 나가시겠는데 부모님이 민진이 그렇게 네 명이 친척집 한번 쫙 돌면 수입이 괜찮겠다 짭짤하겠네 네. 월급이 나오겠는데 거의 한 달 월급이 나와 민유 고맙습니다 네. 세뱃돈 차이가 있을까요 저기? 근데 세뱃돈 차이 나면 진짜 서운해요 네. 막 누나 큰 누나한테 5만 원 줬는데 나한테 막 천 원짜리 들어있어 그러면은 아니 뭐 여섯 살이라고 장난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여섯 살 때 그런 돈을 안다고? 금액은 아빠가 항상 그러하듯이 우리 집은 항상 공평하게. 어 똑같이. 아 공평하게. 아 진짜. 저 이제 저희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와 하루 여행 다녀오시라고 준비했어요. 아 생일 기특해라. 생일 얼굴이 보여. 저희가 1,000원까지 1,000원까지 N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또 드리는 것도 N분의 1로 나눴다는 거예요 아, 각자 각출해가지고 언니가 언니니까 사실 엄마가 더 내줄 수 있잖아 이럴 때만 왜 언니야 맞아, 그래서 이럴 때만 언니라고 하고 용돈 받을 때 똑같이 하잖아 우리는 항상 평등하게 해야 돼 네, 똑같이 나누자 우리 용돈도 똑같이 받잖아 나도 내일테 응원해요 우와, 진짜 형아다 형아다 형아네 민희는 조금 더 형아 되면 그럼 같이 되자 어 그래 가자 이제 우리 모아서 드리는 오케이. 거야 가 오늘 가보래 엄마 아빠 이제 육아에서 휴식을 괜찮네 다 키워놨더니 이런 날이 오네 진짜 훌륭하네요 자식 잘 키우셨네 네. 진짜 진짜로 갔다 올까요 네. 그럼요 진짜로 갔다 와야죠 엄마 아빠
어디 갖고 가도 금방 갔다 올게. 오케이. 너희끼리 있어 본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누나랑 재밌게 놀자. 어잉. 울지마. 엄마 간다고 그러면 애긴데 하지. 처음 헤어지는 거니까. 네. 네. 금방 갔다 올게, 민희야. 차 조심히 걷어오세요. 인사 씩씩하게 하네. 항상 엄마 아빠랑 늘 같이 다녔어가지고 정말 저희끼리만 있는 거 완전 처음이었어요. 다현이 엄마 아빠 갔으니까 빨리 치우자. 아 너무 더러워, 너무 싫어. 아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될까? 우리 집 싱크대 보는 느낌인데. 아 이거 내가 혼자 치울게, 혼자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 혼자 치울 수가 있어? 아 혼자 치우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다른 언니가 분기 반장이어가지고 다 역할을 정해줬어요. 와 설거지 너무 많아 진짜. 둘째 분기 반장. 기름이 많이 튀었으니까 닦아야 돼. 그래도 이제 담당이 다 있다. 자매가 또 많으니까. 놔두니까 이런 분업 너무 좋네. 우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뭐해? 민유는 민유 청소기 있지? 응. 청소기를 해줘. 응. 어, 청소기? 청소기도 해주고. 청소, 엠빵. 어. 아, 조금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다 했어, 민유야? 아니, 더 많이 와야 돼. 민유야, 우유빵 갖다줘. 이 후추는? 그래도 이렇게 시키면 딱딱딱딱 하는 게 쓸고 닦고 다 할 수 있네. 민영아 여기 눈 한번 닦으면 민영 해줘. 어? 오 어떻게 깨끗해지고 있지? 흥아예요. 어 형아 너무 청소 잘하는데요 형아? 민유 형아? 형아 100점 형아. 청소 100점 형아 신났어 칭찬 들어서. 난 다 치웠어. 다 치웠어? 부럽지. 벌써 다 치웠다고? 응. 민유도 아직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벌써 다 치웠다는 게 의심이 된다. 아 얼마나 깨끗해. 잠깐만. 여기는 왜 이렇게 빵빵해? 어머. 여기는 왜 이렇게 빵빵해? 이런. 진짜 미치겠다. 여기 다 수사 넣은 거야? 됐다 다 수사 넣었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엄마 도와줘야지. 아니 여기 옷걸이는 왜 나와? 아니 가방에 옷걸이는 왜 있냐고.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이거 똑같이 했어요. 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저 금메달 따기 위한 필수 습관이에요. 네. 저는 일단 눈에 보이면 가방 안에 다 집어넣고 시간이 날 때 치우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일단 가방 안에 다 넣어놓으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이거 어떡해. 짠아 누나! 짠아 누나! 아 치우고 있는데. 막내들은 이럴 때 말투가 있는 것 같아. 잘하잖아요. 뜬나 누나! 네. 아, 진짜 얄미워. 할머니! 뜬나 누나! 이거 엄청 했거든. 고자질 톤이라고 저게. 이 톤이 있어. 짠나 네. 누나! 짠나 누나 덕분에 벌 받아야지. 짠나 민나 누나가 남을 많이 하나 또. 아니 이 가방에 다 수저 박아놨어. 또? 아, 너 또 그랬어? 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야! 아니 왜 양말이 없나 했네. 백기야. 여기도 있다. 어, 또 있어. 다섯? 여섯? 내가 산 거야 심지어 이거. 아 그러니까 가방에서 냄새가 나지. 냄새 안 나. 민아 누나 들어온 거 봐. 와. 박민이야 진짜. 아 진짜. 간식 시켜 먹자. 너무 힘들어. 쉬어졌다 이거. 아프지? 이거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어, 나도 당 떨어져. 우리가 또 세뱃돈이 들어왔잖아. 맞아 맞아. 하나, 얼마 받았어? 서로 까자. 아니, 아 나도 보여줘. 나도 10만 원. 나도 보여줘. 똑같네 이번에도. 나도 보여줘. 어, 민유도 보여줄까? 짜잔. 어? 엄마 가져갔나 보다. 민유는 어? 민망해? 민유 엄마 가져갔어. 가져가시는 거. 민유야 없는 건 모든 아이들의 분풀이야. 누나들도 어렸을 때 항상 여러분 없었어. 없었어. 우리 집은 항상 공평하게. 어 너무 실망했겠다. 자 그러면 민이 뭐 먹고 싶어? 너 나도 먹고 싶은 거 사. 오 영화다 영화. 오 좋다. 와 감동이야. 일단 시킬까? 아 일단 시키자. 아이스크림, 초코키 이거로 하고 케이크. 난 미스스코도. 도넛도. 약간 크리스피 이런 거. 이렇게 시키면 되지?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근데. 시킬 때 마실 거 시켰나? 마실 거를 안 시켰다. 깜빡했다. 누가 그러면은 나가서 갔다 오자. 사오자. 누가 다녀올까? 내가. 진짜로? 내가. 진짜로? 민유 갔다 올래? 어. 민유 어떻게 시켜? 아무도 안 가고 혼자 가는 거야. 갈 수 있어? 어.
정말 후회할 일을 지금 시작한 거야. 저걸 한번 하는 순간 누나들이 평화니까 이제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시키는 거지 이제. 최대한 못하는 척 오래 해야 되는데. 그래 그걸 어릴 때 몰라요. 하자. 해볼게. 해보자 해보자. 영아야 영아님 다 할 수 있어. 영아니까 안 무서워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심부름 간다는 거예요? 네. 이번 게임 완전 평화를 거듭나는 거야. 목걸이 씌워주세요. 어떻게 또 옐로우인데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아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잘 수 있지? 민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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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차 조심하고 갔다 오고. 차 조심하고 갔다 오고.